네, K 콘텐츠와 함께 또 이제 주목받는 것이 또 하반기에 또 우리 그 주요 엔터사들의 또뭐 오프라인 콘서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미디어 엔터 업종 지켜보고 계신데요.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.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 파생해서 글로벌적으로 BTS 같은 경우가 한번 경종을 울렸잖아요. 네. 물론 그 이전에 뭐 강한 라인업들이 많았지만은 BTS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미디어 같은 경우도 글로벌 탑건까지 설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다 보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컨텐츠를 바라볼 때도 시각이 바뀌었지만은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미디어 엔터를 편입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을 볼 것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무작정이게 글로벌 탑이라고 해서 뭐 현재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시각이 바뀌는 측면이 있잖아요.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 측면이 어떤 트리거가 발생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그게 중요한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점이 본격적으로 그렇죠. 우리나라만 개화되는 게 네.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가 무작정이게 개최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한다 이러한 측면보다는 그 엔터사에서 수익이 큰게 오프라인 콘서트인데 기존에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안 열려서 수익이 약간 반감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면서 온라인 콘서트까지 병행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수익보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욱 차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엔터 3사, 4사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한 번의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가능할 거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엔터주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덜 상승한 그리고 더욱 상승 가능한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저희가 낫다라고 결론을 지어 볼수 있겠습니다. 네. 사실 관련 섹터의 그뭐 기업들이 하이브도 있고 JY도 있고 엔터 뭐 YG 등등 있는데요. 좀 최근 흐름은 좀 어떤지 좀 살펴주실까요? 네, 먼저 SM 같은 경우 차트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장 조정 때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고요. 오늘 같은 경우 일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. 오늘의 시장 특징이기도 한데요. 네. 현재 뭐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상승 흐름 지속되고 있기 그러네요. 때문에 뭐 관심권에 계속 놓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여기에서 SM이랑 연속해서 YG 엔터 같은 경우 차트를 비교해 볼게요. 네. 약간 비슷한 흐름이죠.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측면을 알수 있고요. 네. 뭐 추세적으로 비슷한 차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뭐 바스켓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뭐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덜 오른 엔터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또 지어 볼수 있겠습니다. 네. 덜 오른 종목, 이 중에 어떤 걸 보시고 계신가요? 제가 시총을 비교하자고 하면은 뭐 비슷비슷한 흐름이 네. 있는데 가장 키가 될수 있는 종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. 차트적으로 봐서도 약간 덜 오른 측면, 그냥 눈으로 보기, 시각으로 보기에도 약간 덜 오른 측면이 있고요. 그쵸.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말에 미국 LA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또 달라질 수 있고, 한 가지 비교할 게 있는데, BTS LA 공연 담당사가 네.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.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업체인데요. 네. 주가를 보시면은 52주 신고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해외 측면에서도 주가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. 이와 비추어서 국내에 뭐 BTS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매수가는 약간 레인지를 좀 넓게 해서 26만 원에서 28만 원, 목표가는 33만 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간 깊게 저희가 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한 네. 24만 원 부근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하이브 주목해 주셨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자, 오늘 테마인 이슈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